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잦아들으면서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지금 현재 다시 고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 시그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약간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고점이다. 이런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통신 서비스, 그다음 기술주, 그다음에 부동산주 등이 급등을 했고요.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나 헬스케어 쪽은 일단 약간 약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문을 봤을 때는 제약주와 바이오 기술주 부문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역시 계속해가지고서는 갑론을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서는 일단 여러 연준이라든가 다른 그 기관에서도 해명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줄어들어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불안감하고 안도감이 계속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좀 그 여러 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것인데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분명히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측이 있고 또 아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품이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개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증시에는 사실은 이것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시에 갔던 돈들이 가상화폐로 가고 또 가상화폐에 있던 돈들이 증시로 이동하는 이런 상호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슈가 작용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5월 달 들어가서 계속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라든가 공매도로 인한 이런 매도 움직임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월 말까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일단 들어오고는 있긴 한데 현재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점 지금 현재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4,400선 정도에서 그리고 나스닥은 현재 14,000선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반락할 여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이에 따라서 이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화요일이고 또 어느 정도 하락장을 예상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